사장님이 이제 박재범 씨인데 네. 많은 사장님들에게 선택들이 있었을 텐데 네. 박재범 씨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죠. 네, 연락이 왔었고 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30군데 정도 연락이 왔었는데 재범 오빠가 가장 연락을 많이 해주셨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뭔가 미팅을 하면 아 해외에서 뮤비 이만큼 찍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이만큼 막 이렇게 돈도 이만큼 막 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재범 오빠는 뭔가 성아 씨가 진짜 정말 새로운 영역들을 좀 많이 펼쳐봤으면 좋겠다. 뭐 콘서트라던가 투어라던가 아직 안 해봤으니 너무 아깝지 않냐 하면서 진짜 저를 시간이 없다면서 막 이렇게 재촉을 했던 대표님 중 한 분이시거든요. 아유 역시. 프로듀스 101에서 강렬한 무대 한 방으로 39위에서 4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하게 데뷔를 했었죠. 롤러코스터 벌써 12시 등 메가히트 치면서 차트의 기적을 쓴 원톱 퍼포머 청아. 음악계 대선배님들과 함께 나온 우리 청아 씨. 이 사람 때문에 설레어서 밤잠을 못 주무셨다던데. 제가 선배님이랑 같이 나온다는 소식을 좀 듣고 엄청 떨려가지고. 춤봐요 오늘? 네, 항상 무대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가까이서는 좀 처음 인사드리고 예, 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연습생 때부터 항상 선배님 많이 노래 듣고 연습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솜사탕처럼 이렇게 귀를 녹이잖아요. 그 풍문으로 들었을 때 뭔가 애주가이시라고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술을 마시고 싶어도 이제 잘 못 마시거든요. 그 다음날 스케줄이 있거나 그러면 목이 좀 상할까 봐. 아, 깨줘야 되는 거지. 아, 먹을 줄 아는데 이제 목관리 때문에 안 먹는구나. 그걸 끼워 너무란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한번 고삐가 풀릴 때가 와요. 아, 진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진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자 가수는 약간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알아야지 표현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 좋은 얘기야. 이거는 예, 뭐 나쁜 거는 정말 안 되지만 술을 좋아한다면. 네. 진짜 우리가 빼갈 먹는 것도 두려워서는 안 돼요. 그런가? 숨어서 먹을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게 없어. 아니 뭐 그냥 진짜 연애도 마음대로 못 하고. 아 그 뭐하라? 뭐라는 얘기야? 한잔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아침까지 술 마시고 방송국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막 노는 거 좋지. 친구들이랑 연예인 친구들이랑 친하고 이러니까 아침까지 막 수다 떨고 술 한 잔 마시고 아침까지 술 보여줬으면 막 상관없어요. 네, 실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조금 알아서 줄이는 정도. 아 요즘엔 정말 못 마셔요 술. 힘들어서. 청아 씨랑 마시. 오, 좋아요. 제가 지금 가르쳐드려요. 네. 오, 좋아요. 그 선배님. 빼갈까지 가자고. 그래. 네, 원톱 퍼포머 청아 씨가 최근 박재범 씨를 등에업고 1년 8개월 만에 컴백했다고요? 네. 재작년 10월쯤에 이제 크리스토퍼님이라는 외국 가수분이랑 콜라보. 네, 뱃보이랑. 오, 아시네요? 뱃보이 아시죠?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가 좀 그래도 제 이름보다 유명해요. 12시가. 그래서 공항에 가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알아봐 주실 때 아이 청합 아니고 아 12시 이렇게 아 12시 캐 이래서 아 네 막 12시 맞아요. 12시 네. 롤러코스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년 8개월 만에 제가 회사를 옮기고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노래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노래 이번에 컴백하는 곡이 두 곡이 실리는데요. 타이틀곡이 이제 이니미니라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코카콜라 맛있다, 딩동댕동의 이제 외국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니, 미니, 마이니, 뭐 이게 막 뭘 부를지 모르겠을 때 약간 이제 박재범 느낌이 살짝 나네. 맞아요. 그래서 힙합 약간 그런 느낌? 좀 힙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할 땐 되게 멜로디컬한 노래들로 컴백을 하는데 이번에 멜로디가 없고 진짜 사비 부분이 애니, 미니, 마이니, 뭐 이게 끝이에요. 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악적으로나. 네. 이번 신곡에 댄스가 네네. 궁금한데? 네, 보여줘요. 보여줘야죠. 보여주세요. 미니, 미니, 마니, 뭐. 혼자 하려니까 보통 댄서분들이랑 같이 하는데. 아, 댄서? 아, 나왔어요? 아니요, 댄서분들이랑 보통 같이 하는데. 같이 하는데.
우리 제가 오늘 저 가수분들한테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아, 진짜요? 저희 그 저기 가수분들이 여기 한 셋 이상 나와가지고 네. 항상 제 개인적으로 고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스스로 좀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와,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만의 트라우마입니다. 아, 저만의 트라우마입니다. 예. 어, 괜찮네요. 아유, 역시. 아유, 좋네. 내가 생각했던 코카콜라 마시던 거 아닌데? 아, 네, 맞아요. 되게 좀 이렇게 움찔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옛날 춤보다는 조금 에너지를 덜 쓰는 것 같아. 아, 근데 뒤에 가면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좀 되게 잔잔하고 아니, 뭐 제 그냥 느낌인데 약간 그 왔다 장벌에서 연민정이 확 이렇게 변신한 듯한 약간 저기 닮았어, 유리. 진짜요? 유리 닮았어, 이유리. 연민정, 그지? 약간 많은 걸 담았네, 많은 걸 담았어. 성아 씨가 이번에 앨범 내기 전에 연예계 은퇴를 고민을 과장된 얘기야 뭐야 아니면 진짜로야?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활동을 한 이제 7년의 계약이 끝나고 보통 7년이잖아요. 또 직업을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대중으로 이렇게 좀 접근했을 때는 뭐 노래 다 찾았지 않지만 옛날에 뭐 12시라든지 배포 이런 거 좋았는데 그 중간중에 소식이 조금 덜 들리더라고. 네네. 코로나와 함께 제가 무대 이제 이렇게 쓸 자리가 많이 없었기도 했고 그때 이제 음악적인 뭐 변신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은 변신을 하다 보니까 뭔가 춤도 좀 이렇게 복잉 느낌으로도 바꿔보고 라틴 느낌으로도 바꿔보고 발라드도 좀 해봤다가 좀 많이 했을 콜라보도 좀 해보고 그래? 했는데 정체성도 잘 모르겠고 막 좀 되게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늘상 뭐 롤러코스터나 12시 음악을 계속 할 순 없잖아요. 그래, 뭔가 변화를 좀 하고. 많이 했잖아, 이거. 예, 네, 맞아요. 어깨도 팔도 많이 쓰고. 이거 많이 했잖아. 맞아요. 또 7년간 제가 100곡을 넘게 그 발매를 했더라고요. 네. 7년 솔로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른 이제 댄스 솔로 하시는 선배님들보다는 곡수가 조금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이 저도 모르게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장님이 이제 박재범 씨인데 많은 사장님들에게 선택들이 있었을 텐데 박재범 씨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죠. 네, 연락이 왔었고 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30군데 정도 연락이 왔었는데 재범 오빠가 가장 연락을 많이 해주셨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뭔가 미팅을 하면 아 해외에서 뮤비 이만큼 찍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이만큼 막 이렇게 돈도 이만큼 막 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재범 오빠는 뭔가 성아 씨가 진짜 정말 새로운 영역들을 좀 많이 펼쳐봤으면 좋겠다. 뭐 콘서트라던가 투어라던가 아직 안 해봤으니 너무 아깝지 않냐 하면서 진짜 저를 시간이 없다면서 막 이렇게 재촉을 했던 대표님 중 한 분이시거든요. 한 장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네. 한 장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이제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둬야 된다, 아깝다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좀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애주가로서 또 약간 영향도 있었겠네. 박재범 그 술도 있고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쵸. 예, 네, 오빠가 애주가로서의 영향이 뭐가 있었어? 아니, 야 그러지만 나만 이상하지. 어떻게 나만 이상한 사람 돼? 뭐냐? 그래 왜 그러지 마. 아유, 야. 아니 그 저기 있잖아 작정하고 먹으면 몇 병 먹어? 아니 또 이름이 청하여가지고 작정하고 마셔본 기억은 없어요. 데뷔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뭔가를 억누르고 사는 거잖아. 그게 사실 자기들끼리 잘하나 보다. 맞아요. 좀 잘하는 편이기는 해요. 안그래요? 안 그래요? 버려야 돼. 좋은 선배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아유. 진짜. 예. 네, 좋아요. 성아 씨가 박재범 씨 만나기 전에도 이미 업적이 대단하셨어요.
읊어드리면 롤러코스터 벌써 12시가 누적 스트리밍 1억 돌파, 벌써 12시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차트 탑 6 기록, 첫 정규앨범 빌보드 2021 베스트 앨범 50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롤러코스터 어떻게 부르는 거지? 롤러코스터. 맞아. 12시하고 이거 유명하잖아. 맞아. 성환 씨의 대표 히트곡이죠. 벌써 12시가 드림팀이 만들어낸 역작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 작곡은 라도 오빠가 블랙아이드 필승. 라도. 네, 라도 오빠가 해주셨고, 안무는 라치카 언니들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라치카 언니들은 첫 작품이 저였어가지고, 네, 데뷔 때부터 함께 했었는데. 가비 씨가 그 춤 코칭하실 때 좀 특이하게 해주신답니다. 아, 네, 언니가. 그 가비가 그 친구지, 제스처가 많아. 땡겨. 그 친구. 그 친구 맞아. 땡겨. 찢어. 필러! 나파! 열어! 그 친구. 들어와! 막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도 비슷하세요. 그래서 제 안무 막 수정을 하는데 12시라잖아. 뭐 어떡해. 찔러! 이렇게 12시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12시가 여기 있잖아요. 가기 아쉽다잖아. 가지 마. 아, 그래서 자꾸 밀리는 네, 거야? 네, 그래서 원래는 좀 쉽게 만드네. 네, 직관적으로 조금 직관적으로. 네, 같이 수정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전 안무할 때 보통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걸 좀 좋아하고, 이번 곡에서도 사실은 이니 미니 이것만 있는데 제가 이니 미니 이렇게 좀 뺀다거나 좀 이런 디테일들을 좀 수정을 많이 하는. 그 차이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없어요. 근데 무대에서 댄서들이랑 같이 하면 좀 진짜? 커요. 아,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하니까. 네. 제가 혼자서 조금 팔이 한 10개 정도 되니까 네. 좀 낫구나. 나 하나 쌓이면 엄청 크죠. 네. 춤 그리고 노래만큼 화제된 게 또 있었죠. 무대에서 메이크업이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글리터 신이 도왔다 이렇게 돌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애교 집이 좀 커요. 애교 살은 없는데. 애교 집이라는 게 모르겠는데. 약간 네, 눈 밑에 웃으면 애교 집이 이렇게 생겨요. 아, 그래? 네. 그게 애교 원래는 없는데 나 있는 웃으면. 네, 웃으면 나 있는 거야? 집이 너무 넓은데? 형은 네. 돼지가 너무 넓어. 그래? 나 있는 거지. 그럼 안심이야. 나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선배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이렇게 애교살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고 웃을 때나 어떤 표정을 웃을 때 나오는구나. 네, 표정을 지을 때만 애교 집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제 글리터 메이크업을 네일 파츠 있잖아요. 네일 파츠나 뭐 핑글 막 이런 막 이런 거를 좀 아예 덕지덕지 붙였었는데 좀 어떻게 이 집이 커가지고 반사를 좀 잘 받았나 봐요. 무대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좀 반짝임이 좀 극대화돼서 이슈가 그래. 좀 아, 그건 봐야 되겠네. 어떻게 뭘 붙였는지 한번 우리가 네, 어떤 메이크업인지 한번 보죠. 올라프스. 번쩍번쩍 거리네. 조명해. 번쩍번쩍 거려. 맞아요. 아. 야, 네, 좀 야.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청아 씨가 그 댄서 팀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남다르다고요. 오, 네. 본인도 댄서 출신이시죠? 오, 네, 맞아요. 예전에 B1A4 선배님들 무대, 연말 무대 한번 섰었고요. 그래. 그다음에 불의 명곡에서 울랄라 세션 선배님들이랑 미안 미안해 그 노래도 했었었고 아. 태진아 선생님. 미안 미안해. 네. 했었고 그리고 오. 이제 저는 이제 댄스 팀이랑 따로 이제 뭐 대회도 나가고 뭐 배틀도 나가고 막 이랬던 아, 그래서 댄스에 대한 네. 애정이 있네. 맞아요. 사실 이제는 너무 감사하게도 댄서분들이 되게 유명해지는 시대가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 뭐 개인기 없어요, 청아 씨라고 하면은 아, 저 왁킹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왁킹이란 장르를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어서 팔 빨리 돌리기. 뭐 아, 이제 막 말 자체가 좀 그러네. 우리는 혀 낼름거리기 이런 거 많지. 눈알 돌리기 이런 거 같은데. 고향 만들어서 낼름거리기.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다고. 근데 뭐 내용은 다릅니다만.
팔 빨리 두는 게 그 뭐지? 이게 와킹. 이게 와킹. 그거. 네, 맞아요. 막 이렇게 막 하는 립제이 선생님이랑 가비 언니랑 했던 그 장르인데 이것도 잘 모르셨었고 많은 것들이 좀 바뀐 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댄서분들이 저랑 중학교 때부터 그냥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활동을 함께 해주고 있고 해서 우정링도 맞추고 선물도 하고 막 그랬던. 네. 뭐 우정링도 우정링이지만 네네. 아주 고가의 이런 명품 백도 선물했다는데. 댄서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팀인데. 아 많이 안 해. 한 다섯 분? 야 그래도 뭐. 제가 너무 바빴던 한 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바쁘게 진짜 저만큼 바쁘게 함께 활동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네네. 제가 또 언제 이렇게 돈을 벌겠나요. 이때 써야지. 플렉스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벌 때. 정말 대단한 친구야. 대단하다. 그 청아 씨가 지금 KBS에서 지금 뭐 프로그램 하죠? 아, 네 맞아요. 볼륨을 높여요. 그래. DJ로. 지금 이제 한 5개월. 이보니가 했던 건데. 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맞아. 보니. 우리가 10년 했었어 옛날에. 최강희가 했었지. 맞아요. 최강희 선배, 유인나 선배님. 그리고 저 전엔 헤이즈 언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아니, 어쩐지 그 DJ 하고 나서 그 입담이 많이 늘었네. 저요? 진짜? 최근 저 심야 괴담에 그저 나왔을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좀 부진했었거든. 근데 입담이 많이 늘었는데. 그때는 그치? 경청하는 그 역할이라 들어서 진짜 열심히 경청만 했던. 제가 좀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 좀 많이 실수를 해요. 볼륨을 높여요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은하철도 999를 제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잘 모르고 이 사연이 있다. 은하철도 999라고 읽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좀 귀여운 실수들도 많이 하고.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지난번에 그 저 KBS 라디오 DJ가 개인기의 산실입니다. 지난번에 이금희 씨도 아주 빵빵 터뜨렸거든요. 저 개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스트 분들이나 가끔 이제 스페셜 DJ 분들이 와주시잖아요. 하면은 그 지성 오빠 윤지성 지성 오빠가 애교 부자예요. 그래서 애교를 막 알려주시는데 15단계까지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러브러브에서 이제 15단계까지 러브러브 여기까지 가요. 천이 막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그거를 따라 중간에 그 촘촘한가 봐. 15단계인데 더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촘촘한 게 있나 봐. 촘촘한 게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못해서 이 정도인 거고 막 이제 성대모사도 못하는데 그냥 과감하게 성대모사 아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짱구 성대모사를 해달라는 그 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 자주 하는 멘트가 헤어지세요!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대사가 재밌네. 헤어지세요! 사연을 읽고. 사연 읽고. 헤어지세요! 연애 코너가 있는데. 헤어지세요! 재밌네. 헤어지세요! 재밌네. 아이오아이의 댄싱 기청아 대역전극을 이뤄낸 무대가 있었다고요? 아, 네. 프로듀스 101 시즌 1에 출연을 했었는데 39위로 시작했었나? 근데 저도 딱 4위로. 네. 정말 실력 중간 출발이었는데 원래. 네, 네. 아마 뱅뱅이라는 무대가 감사하게도 화제가 좀 됐었는데. 한 친구들이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스크래핑을 해서 좀 이어 붙이기도 하고 또 멤버분들도 막 인터뷰할 때도 너무 막 저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정아 씨가 외모가 굉장히 화려하신데 별명은 되게 구수한 별명들이 많던데. 네, 제가 청아이네라고 조금 아이오아이 사이에서는 유명해요. 아, 난 청국장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아니, 육시하게 줘서 청국장 뭐 이런 걸 봤다. 네. 아, 청알매. 네, 청알매. 근데 이 이유가 양갱. 이나 뭐 모나카 막 이런 과자들이 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좋아했던 거. 간식거리 당국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10대가 많았어요. IY 때는. 근데 저는 그때 20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늘상 조금 뒤처지는 거예요. 비타솜에 비해서 소미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이렇게 아 우리 언니 또 왜 이렇게 누워 있기만 해 하면서 이제 막 청할매 좀 일어나.
처음에. 우리 청아 씨가 성공 후에 플렉스를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 집안에 좀 빚이 있었는데, 네, 채무가 좀 있었는데 그 다 싹 갚고. 아, 네. 제일 개운하지. 어머니한테 뭐 엄청난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이나 차나 해드리고 좋은 일도 기부도 조금씩 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